있는데 대맨블던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행 시간표고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11시 배 타고 당금 항구로 갑니다. 나올 때는 여기 3시 40분 배 타고 나오고요. 이제 당금항에 도착했고요. 약 배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지금 당금항 마을은 좀 많이 조용합니다. 항상 배 떠나면 조용하죠. 그리고 등산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줄로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길 있죠. 파란색 길 따라서 화장실, 옛 매물도 분교 이쪽으로 쭉 해서 이렇게 갈려지니 쭉 이래가지고 저기 끝까지 장군봉이 정상이죠. 쭉 이렇게 다시 봅니다. 아이고야 대단하십니다. 아이고야 아 힘들어요 힘들어 이 꽃갱이지 힘든데 꽃갱이지 돼요. 아, 보통 일 아닌데 이거 장군봉 3km 이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옆으로 길로 해서 계속 갑니다. 네, 보시면 장군봉 2.6km고요. 전망대 0.1. 전망대 잠시 갔다가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동백숲 길이에요. 동백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폈고 그리고 대나무도 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이 동백나무랑 동백나무에서 꽃이 떨어졌는데 발 딛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 하트 모양 만드는 것 같은데 바람에 날려서 배 안에서 보니까 한 7, 8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빼고는 전부 소매물도 다 가더라고요. 아, 대매물도도 좋은데 말이죠. 한번 기회 되시면 대매물도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정말 생각했던 것만큼 더 좋다고 생각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뭐 등산로가 되게 험하지도 않고요.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셔도 되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로워요.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뒤쪽 한번 보세요. 완전 그림이죠 그림. 아 이거는 뭐 야, 정말 좋습니다. 오르는 길에 전망대에 또 도착했고요. 야, 이 전망대에서 보는 경치가 상당합니다. 또 동백숲 터널을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참. 아 지루할 틈을 주지 않아요 역시. 아, 동백꽃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 언덕까지만 살짝. 자 저기 앞에 통신탑이 보이죠? 저 통신탑이 장군봉이에요. 아 저기가 맹물도 최고봉이죠. 매물도 장군봉 올라가는 마지막 전망대고요. 아 여기 경치는 또 어떨지. 아 정말 끝내줍니다 이거. 장군봉에는 이렇게 이제 말과 그 사람 조형물이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탈 수도 있게 해놨네요. 이렇게 밟고 가서 또 탈 수도 있고요. 매물도에서 가장 높은 장군봉이고요. 높이는 210m입니다. 옛날에 그 군마를 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장군봉 아래 마을에서는 산신제를 지내던 재단이 있고요. 동백군락과 호박나무군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하죠. 또 구절초도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소매물도입니다. 위에 저 작은 섬이 있죠. 이쪽에 있는 섬. 거기가 등대섬이에요. 예전에 왜 그 CF의 쿠쿠타스 섬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죠. 그걸로 유명세가 떨쳐져서 지금도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요. 그 물때 시간에 잘 맞춰서 가야 돼요. 물때 시간 안 맞으면 저 등대섬을 가지를 못해요. 네, 장군봉 정상은 레이더 기지가 있고요. 장군봉에서 내려가는 길이고요. 또 양옆에 풀들이 자라서 길이 참 예뻐요.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잔디가 살짝 자라가 있다 보니까 그 길도 좀 푹신푹신하고요. 그리고 곳곳에 조금 위험한 곳은 계단이나 이런 거 설치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산이 또 완만하다 보니까 또 주변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도 부담도 없고요. 야, 이 내려가는 길에 소나무 한 그루. 완전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아, 참 좋아요. 네, 지금 동쪽 편에서 올라왔고요. 동쪽 편을 보여드렸다면은 지금 서쪽 편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소매물도예요. 그 장군봉 정상에서 같은 소매물도입니다. 아, 이렇게 또 걸어가는 길도 이렇게 바다 옆을 끼고 걸어가고 있고요. 네, 소매물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늘을 보면은 상당히 맑고 아 정말 깨끗합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다고 했는데 역시 섬이라 그런지 미세먼지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 네 여기는 소매물도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고요. 여기까지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소매물도와 은빛 물결 한번 보실까요? 야, 곳곳에 꽃길입니다. 꽃길. 아, 이런 경우도 좀 보기 드문데 말이죠. 네, 뒤에 보시면은 선착장이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3시네요. 배는 3시 반 배고 배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곳은 올라갈 때 그 정자. 아, 정자에서 보는 그 뷰가 정말 좀 좋았고요. 그리고 그 동백숲이 우거져서 그 꽃도 많이 피어 있고 그 꽃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 정말 꽃길만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